자, 13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압니다. 에이아를 압니다. 자, 가로 열고 닫고. 여기까지가 주어죠? 대기하는 주어.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empty space, 빈 공간이다. 빈 공간이다. 자, 세미콜론, 부연 설명이죠? Changing signal이 없다면 keeping이고, keeping은 P를 유발하겠지? 자, 상대적으로 엄청난, 비교적 엄청난 블랭크인데 그건 뭐냐 하면, 자, 위드 가로를 닫아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작아서 그 결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 관계대명사 B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아주 미세한 분자를 회전시키는 그 미세한 분자가 뭐냐 하면, 여기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 아주 미세한 분자가 뭐냐? 너무 작아서 그것들이 보여지거나 찍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분자를 회전시키는 비교적 엄청난 블랭크. 자, 그럼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With 아니겠죠? With lightning velocity 하면 번개와 같은 속도. 자, 들어가보자.
사회의 열등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 노동자, 서민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열등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들의 중요성은 어디에 놓여 있어? 레니스. 자, 여기 봐봐. 자, 휘치다 받는 게 뭐예요? 레그니스죠? 그래서 여기 위드 쓸 수 있어야 돼요. 위드 레그니스 하면은 신속하게 라는 뜻입니다. 신속하게. 그치? 그래서 위드가 나온 겁니다. 신속성인데, 신속하게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건 집단적으로 동요되어지는 신속성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스웨이 동요되어지는 이줄 거가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왜 집단적으로 움직일까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혼자는 힘이 없으니까 앞에도 얘기했잖아. 사회의 열등한 요인들로 간주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혼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 모여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데 어떻게 무릅쓰니까? 집단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마지막 문장. 그들은 쉽게 퍼스웨이디드 될 수 있습니다. Take risk and가 있으니까 keeping 가면 끝나잖아. 그치? 제일 빠른 게 뭐예요? and가 있으면 keeping입니다. 그래서 take risk 그대로 피로 가면 되겠죠. 물론 얘도 이제 뭐 피로 오면 되는 거고. 자,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블랭크하도록 쉽게 설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블랭크하도록 쉽게 설득될 수 있대요. 잃을 게 없으니까. 부자들이, 엘리트들이 데모하는 거 봤어요? 데모 안 하죠. 그냥 법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했니? 그렇죠. A번이죠. A번에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들을 쉽게 위험을 무릅쓰라고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플런지 인투 어디 안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대로 피죠.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A번 봐봐. 통합된. 이 통합된이 뭐예요? 얘가 집단이잖아요. 컬렉티브 피로 온 거죠. 이탈이 훨씬 돼요. 그래서 플런지 인터 어디에 뛰어드는 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통합된 집단된 그런 행동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뭐 얘는 많이 경희대, 숙대, 홍대 이런 데에서 계속 출제를 했던 문제입니다. 자, 15번.
15는 뭐냐? 자, 보자. 한 학생이 다니는 대학은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 전망과 한국에서의 다른 중요한 삶의 양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이. 됐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부모들은 be willing to 기꺼이 뭐 하는 거야? 기꺼이 지불합니다. 무엇에? 엑스트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스트라 클래스는 정규 수업을 추가한 거죠. 추가 학습, 즉 과외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종종 뭘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뭔데? 여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추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학습을 위해서 엄청난 블랭크를 하면 자, 뭐 여기는 뭐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엄청난 돈을 추가 학습에,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치? 자,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많은 돈을 쓰는 이유 아닙니까? 많은 돈을 쓰는 이유가 뭔데?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뒤처지지 말라고. 부모들이 돈 주는 거 아니야. 그러한 돈을 주려면 엄마들은 뭐 해야 돼? 대리운전 해야지. 아버지 야근 해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희생이죠? 그지? 답은 10번이죠. 대학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모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추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통보로 와야 돼.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잖아. 15번 패턴은 P입니다. 자, 16번 16번 별표하세요. 자, 16번 여기서 먼저 이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여당 대표의 말이 대단히 수사적이다 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이 수사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상당한 과장이 있고 쉽게 말하면 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날 뽑아주면 기초 노령연금 다 줄게. 증세 없는 복지할게. 또 뭐 있지? 워낙 많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그치?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게 수사적인 거야. 그런 말이 레토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은 결국은 뭐예요? 말을 좀 과장되게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고 보통은 이제 오레토리컬이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장된 말을
많이 써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보자, 16번. 그 정치인의 어레토리컬, 수사적 기법, 그러니까 뻥치고 이러는 거,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웅변의 뭐 연설적인 뭐 이렇게 읽지 말라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정치인의 수사적 기법이 무엇에 의해서 특징 지어집니까? By search. 댁 구문을 쓰고 있네요. 그치? Search 댁. 인과죠? 너무 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아티피셜, 인위적이고, 그랜디어스. 그랜디어스가 무슨 뜻입니까? 웅장한, 거대한, 허풍 떠는이죠. 그래서 허풍 떠는 스타일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서, 그래서 그의 근원적인 취지는 종종 모호해집니다. 자, obscure라는 말이 있죠. 빨간색 들어가야지. 모호하니자. 자, obscure. 첫째 무슨 뜻? 모호한. 애매한. 두 번째? 무명의. 세 번째 동사로 쓰였을 때 가리가 넓다. 그치? 커 보일 뜻이죠. 자, 그러면 얘는 IC야. IC니까 뭔가 대조를 이뤄야겠지. 그렇지. 허풍 떠는 스타일이죠. 인위적인, 과장된 이런 거 하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취지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반대말이 되는 거죠. 여기 IC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underlining important, important가 무슨 뜻입니까? 수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수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취지라는 뜻도 있어요. 취, 여기서 수입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취지라고 읽은 겁니다. 자, 다시요. 다시 갑시다.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허풍 떠는 스타일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서, 그래서 그의 근원적인 취지는 종종 모호해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말을 좀 과장하고 허풍을 떨다 보니까 그의 근원적인 취지가 가려진다.